작품을 통해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은 저의 개인적인 기억을 담고 싶었는데요. 이제 잡지를 보다가 제가 만약에 어떤 작품에서 할아버지 장례식에 갔을 때 그 화장터의 잿빛 건물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본다면은 그것을 다시 회화 작업을 통해서 그 기억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는 어쩔 때는 그때 받았던 슬픈 감정 같은 거를 치유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의 경계를 이번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표현한 부분은 제가 잡지를 가지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 그리고 또는 저에게 와닿는 이미지들을 구성을 해서 드로잉을 만드는데 그 드로잉을 다시 회화 작업으로 옮기는 것 중에서 드로잉에 어느 정도는 충실하면서 또는 실수 같은 게 회화적인 실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물감이 흘러버린다든지 튀기면은 그런 거를 지우지 않고 보관함으로써 그 원래 의도했던 회화 작품으로 옮긴다고 했던 그 의도에서 살짝 벗어난 경계들을 제가 포용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세퍼레이션이라는 작품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들이 흩어져 있는 와중에 직사각형 하나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들을 회화 작품으로 풀어냈었는데 그때 개인적인 자아가 이제 약간 분열해 간다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세퍼레이션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그때는 제가 한 사람이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 중에서 그 직사각형이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았는데 약간 그 마스킹 테이프로 둘러싸인 모습이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 같은 그런 모습도 조금 저에게 약간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가장 좀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인데요. 이게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페인팅 몇 개 중에서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때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날 때 이 사람을 기다리는 행복한 마음 그런 거를 표현했었는데 이 시리즈를 진행하다 보니까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마음 같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색깔을 덮고 새로운 뭐 도형 같은 것도 들어가면서 기억이 하나의 기억이었지만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기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기억이 중첩되고 재생성되는 그런 거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했을 때 지금은 패션 잡지라는 재료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일상적인 소재이고 저에게 친숙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후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 큰 주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자아, 사회적인 자아의 갈등을 가지고 작업하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도록 탐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